마루코 찻잔 속에 행운을 빌다 편. 형아야 오늘도 안녕. 아, 어서 와 마루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 미유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침부터 콧노래 부르다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어머나 얘들아 좋은 아침. 역시 그런가 봐. 역시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난 그냥 별 뜻 없이 말한 건데. 이봐 내가 먼저 인사를 했으면 너희도 좋은 아침 하고 인사를 해야지. 알았어 그럴게. 좋은 아침이야. 그래 오늘은 정말 좋은 아침 같아. 그렇다니까 다행이네. 정말 잘 됐어. 실은 오늘 운세가 꽤 좋거든. 운이 좋다고? 오늘 아침 찻잎이 섰지 뭐야. 찻잎이라고? 혹시 마시는 차 말하는 거야? 그래 맞아. 찻잔 속에 찻잎이 서면 그날은 좋은 일이 생긴대.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그 얘기라면 나도 잘 알아. 찻잎 중에서도 줄기가 뜬 걸 보고 그렇게 말한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단순히 줄기만 뜬 게 아니라고. 오늘 아침 차를 마시려는데 찻잔 안에 찻잎이 똑바로 서 있었단 말이야. 와 대단한데. 그런 얘긴 들어봤지만 난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나도 그런데. 그치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런 적은 처음이야. 좋겠다 나도 그래 봤으면.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행운이 이 미유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돼. 어때 너도 그렇지 나루야? 난 잘 모르겠는데. 행운이라니까 분명히 너도 관련된 거겠지? 안 그래, 달링? 난 오늘 좀 바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나루도 참 괜히 쑥스러워하긴. 오늘 꼭 기대하고 있을게. 뭘 말이야? 헬프미. 나루는 오늘 운세가 별로인가 봐.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미우가 그러는데 찻잔 속에 찻잎이 섰대. 그게 어때서? 그래서 오늘 운이 좋을 거라고 미우가 신났어. 우리 집에선 자주 있는 일인데 유나는? 정말이야? 그럼 물론이지. 찻잎도 한두 개가 떠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찻잎 때문에 차 드실 때마다 목이 메어서 늘 고생하시는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에선 찻잎이 서는 걸 싫어한다고. 정말? 그럴 수가. 그런 행운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귀찮아하다니. 그러다 불행이 찾아올지 몰라. 조심. 불행 따위가 찾아올 리가. 미안. 조심한다는 게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 거봐 역시 불행이 찾아왔어. 찻잎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 찻잎의 예언은 틀림없어.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도 틀림없겠지. 저 있잖아요 엄마. 제 차는 찻잎이 서게 따라주세요. 뭐라는 거니? 찻잎은 일부러 세우려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무리라니까. 치, 지사예요. 찻잎이 서는 건 아주 드문 일이란다, 마르코. 그래서 찻잎이 서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단다. 찻잎이 서는 걸 보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몰래 마셔야 행운이 도망가지 않는다는구나. 네? 그런 거예요? 마치 비밀의식 같은데요? 혹시 누군가 몰래 숨어서 마실지 몰라. 마르코 이게 무슨 짓이야? 찻잎 따위는 없다고? 없어요. 난 무슨 수를 써서든 찻잎을 세우고 말겠어. 차가 어디 들었더라? 여기구나. 이 안에서 차에 줄기를 골라 찻잔에 넣으면 되지. 엄마는 왜 이 간단한 걸 안 해주시는지. 역시 치사다니까 야원 참. 기왕이면 큰 걸로 골라야지. 뭐 하는 거니 마르코? 나 정말! 엄마한테 혼은 났지만 일단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이제 이걸 세우기만 하면 행운이 내 손 안으로. 이게 왜 이러지? 그냥 높잖아. 가운데로 넣어서 그런 걸까? 그럼 가장자리에 넣어야 하나? 그대로 서라 제발. 안 되네. 그럼 혹시 찻잔 바닥까지 잠기게 한 다음에 그대로 떠오르게 하면 찻잎이 설까? 그러려면 기다란 막대가 필요한데.
이걸로 해볼까? 좋아, 조금만요. 예. 마르코, 마시는 차에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네? 찻잎을 소개하는 실험이랄까. 바보 같기는. 누가 바보야? 그렇게 해서 찻잎이 서더라도 마시지 못하면 행운도 없다는 거 몰라? 왜? 마실 건데. 마신다고? 연필을 넣었던 차를 어떻게 마시니? 남이사. 그 차를 마셨다간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배탈만 날 거라고. 신경 끄셔. 미러고. 그 다음 날. 아, 피곤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만세!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찻잎 행운이. 빨리 마셔야지. 너 설마 봤니? 그거 혹시 찻잎이 선 거야? 뭐? 아니야. 전부 다 마셔버린 거야? 그런데 왜? 신경 끄셔. 혼자만 마시다니 언니 치사해! 뭐가 치사하다는 거야? 난 내 차를 마신 것뿐이라고? 그치만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걸 뻔히 알았잖아. 그래서 그게 뭐? 이번 행운은 날 찾아온 거라고. 아이, 너무해 너무해. 뭐가? 그만!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야? 언니가 혼자 차를 다 마셨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난 내 차를 마신 것뿐이라고요. 마르코가 괜히 샘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 제발 나의 행운을 방해하지 말아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동인지. 그깟 차 한 잔 때문에 시끄럽게. 어째서 언니 찻잔에만 찻잎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찻잎이 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요. 역시 난 불행의 별자리를 타고난 아이인 건가요? 그런가요? 네. 갑자기 슬픈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척하기는 여태껏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셔버린 건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절대 그럴 리 없어! 정말로 그런 적 없다고 확실히 큰소리 칠 수 있어? 그랬다면 그건 더 불행해. 행운이 찾아온 줄도 모른 채 놓쳐버리다니. 아유, 참 어리석구나.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깟 찻잎 하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겠니? 둘 다 그만 싸우고 빨리 학교 나가. 자, 어서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시끄러웠지 뭐예요. 애들도 참 고작 그런 일로 싸우다니. 그러게요. 그치만... 역시 실패네요. 그러게, 좀처럼 잘 안 되는구나. 난 더 이상 못 마실 것 같구나. 아유, 죄송해요. 마르코를 위해서라면 좋아서 한 잔만 더. 다음엔 기필코. 차를 힘껏 저어서 그 가운데 찻잎을 넣어보면 어떻겠니? 아, 아주 좋은 생각 같은데요? 보기 못해. 다시 한 번. 빨대를 이용하면 잘 될지도 몰라요. 하느님, 부탁드려요. 힘껏 전 다음에. 한 번만 더. 아우, 이번에야말로. 알겠어요. 다녀왔어요. 어서 오너라, 마르코. 차 한 잔 마실래? 네. 그럼 가서 손 씻고 오너라. 네. 자. 이럴 수가. 귀여웠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행운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차를 얼른 마셔야지.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좋아, 지금이야. 도망가잖아. 빨리 또 도망을. 어째서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 어딜 가면 꼼짝 마라, 행운의 찻잎이여. 마르코, 힘내라. 조금만 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지 못할까? 오냐, 그렇다면 좋아. 행운을 내 손으로 잡았지롱. 아우.
억지지만 행운을 손에 넣은 마루코. 어쨌든 몇 살을 먹더라도 찻잔 속에 찻잎을 발견하면 왠지 기뻐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